예, 오늘 아침에 그 사랑방에 들어오니까 그 서경서 경제가 그 올려놓은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가족끼리 서울을 이렇게 서울 모임에 가족끼리 모여서 말씀하고 교제했다고 그래요. 야, 나 이번 설에는 꼭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또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해서 가족끼리라도 모여서 무슨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뭐 일이 있어서 못하고 말아버렸어요. 연차 버렸어요. 예, 그때 아침에 보니 그게 딱 올라왔잖아요. 아, 이거, 바로 이거였는데, 됐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 어떤 그 표본을 만들어서 좋겠어요, 표본. 아멘. 그 명절날은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말 게 아니고,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마침 이제 가족 얘기가 또 나왔네요.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그 가족이냐 교회냐 이래가지고요. 그 가정을 버려버리고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또 특별히 뭐 조상 제사 이런 거하고 또 관계가 되고 이래가지고 그 상당한 문제를 가져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주신 것은 결국 더 영원한 걸 주기 위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 다 했지만은 결국 교회가 지금은 가정이죠.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가족을 통해서 한 사회를 이루는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지나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가정 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정은 팽개쳐 풀고 뭐 교회만 남으면 된다 이 말이 아니고 그 가정 생활의 하나의 발전이니까 예, 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 가정과 배치되는 교회 생활을 해버리면 좀 곤란하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고 처음부터 뭐 가족이 다 그렇게 잘 될 리는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운명을 전해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면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지만 처음에는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참 가정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은 최종적인 생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해 가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중해요. 아주 소중합니다. 뭐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냐 이거에 지금 기준이 아니고 교회 오냐 안 오냐 이게 첫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통하냐 안 하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면 아버지 뜻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알려면 교회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뭐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족보다 더 좋은 사람이 세상에 많잖아요. 많지만 내 가족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을 수 있죠. 많이 있지만 그건 내 가족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남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뭐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한 집안이라고요. 어디 멀리 갈 데 없어요. 뭐 아주 굉장히 뭐 좋은 것만 있을 것 같고 세상에 뭐 좋은 사람 많은 것 같은데요. 막상 해보세요. 없습니다. 겉으로만 좋지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괜히. 세상에 좋은 사람 많은데. 좋은 사람 많으면 한국에 있는 은행에 있는 돈이 다 내 겁니까? 안 그래요. 은행에 돈 많지요. 은행에 돈 많아도 내 돈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사람하고 바깥 사람하고 아주 다른 거예요, 그게.
예,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렇다고 뭐 배타적이란 말이 아니고 가족과 사회의 사람 다르잖아요. 예, 그렇다고 가족이 뭐 사회를 배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딴 데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어디 가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되려면 아까 말씀한 대로 십자가 안에서 만나지지 않으면 참된 교회 생활이 불가능하다고요. 예, 그냥 교회만 다니지 참된 생활이 불가능해. 뭐 그냥 다니기만 해도 좋긴 좋아. 왜냐면 그래도 안 나온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안 나온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기 와서 공기만 쐬도 훨씬 나아. 예, 바람만 쐬고 가도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깊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려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 말입니다. 예, 그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가능하지. 안 그러면 불가능하고요. 그 아까 와니가 나와서 아주 재밌는 간증을 했습니다. 해마다 갈 때마다 뭔가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는데, 요번에는 그걸 버리고 나니까 재미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이었어요. 벌써 저 나이에 내가 이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딱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배운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늙어가면서도 모를 수 있거든요. 다 늙어놓고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 끝까지 불만이죠. 늙어갈수록 안된건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완이가 안 된가 하고요. 제가 70 먹은 사람이 안된 거하고 차관이 달라. 70 먹은 사람이 안된건 70년 먹은 거예요, 뭐 70년.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게. 예.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이건 아주 도 같은 거예요, 도 같은 거예요. 완이야, 알지? 아주, 아주 중요한 걸,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좌절하거나 그렇다는 말이 아니죠. 예, 내 마음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지.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해봐서 안 되면, 아,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 끝까지 헤매는 거예요. 지금 저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다 지만큼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그다 대통령 되겠어요? 한 사람밖에 안될 건데. 그런데 다 자기가 될줄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예. 안될 사람은 안될줄 알았으면 너무 쉬운 건데. 안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자기 밑에 뭐한 사람 대명 가지고, 10명 가지고, 아, 대통령 그래도 하겠다고 기어코 하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진짜 인생 주제 파악이 되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인생 파악이 될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교회 생활도 잘 되고, 사회 생활도 잘 되고, 가족 생활도 잘 되고, 예. 안 믿는 가족들하고 만난다 하더라도 잘 되고, 아까 송영선 의원 그 얘기 했고, 했는데, 뭐 고칠 거 없잖아요, 우리가. 예. 뭐안 믿는 사람이라 해서, 우리 불편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좋은 걸못 줘서 그렇지. 불편할 감옥도 없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막 불편해 못 살겠다. 이건 나도 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나도 하려니까 그래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 하고 싶은 건나안 하고 싶으면 당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혹시 시집에 간다든지 뭐 이러면, 또이 명절마다 시집, 뭐 무슨, 시집 때문에 겪는 무슨 병이 있지, 그. 명절 예, 명절 뭐 컴플렉스가 뭐 그런 거 있는데요. 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예, 가서 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또 열심히 기왕 갔으니까, 좀 일하고 일하면 오면 되지. 뭐, 그렇다고 허리가 부러집니까? 다리가 부러집니까? 조금 하면 다 좋아할 건데, 그걸 왜 못하고, 시집 컴플렉스 걸려가지고, 명절 컴플렉스라나? 그래가지고 그 고통한 곳일 필요가 또뭐 있습니까? 그것도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뭐 오랜 시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 가서 좀 하면 되지 뭐.
그것도 재미로 하면 되잖아요, 또. 응? 찌짐이도 하고 부치기도 하고 또 재밌는 거잖아. 이거 뒤집고 자꾸 재밌어, 그것도. 노랑노랑 이걸 하는 게 맞지. 그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그래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그때 막, 명절만 돌아오면 막, 머리 아파보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예, 자매들 보면 이런 말씀 미안한데, 뭐, 형제들도 말이지, 가가지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면 뭐, 좀 쉽잖아요. 제 어떤 지방에 가면요, 남자들은 일 안 해요. 딱 앉아가지고 먹기만 하고 말.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컴플렉스 없지. 근데. 아, 명절도 즐겁게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외부 사람들하고 뭐, 명절 때문에 확 찌푸리고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 나는 오늘 경석이 형제 모임 했다고 올려놨길래, 야, 이게 바로 바람직하다. 예, 우리 이거 참 바람직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내년에 할 수 있으라니, 그게 문제야, 지금. 금년이나 그, 금년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정말. 야, 금년에 해야지. 이러다가 또 못하면 어쩌나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업무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하고 말았어요. 예. 내일이라도 시간만 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 가족끼리 그러기 좀 어렵단 말입니다, 그게. 예, 일부러 앉아갖고 말입니다. 교제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게. 아, 우리가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교단 사람들 가보니까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가족끼리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갖고요, 식사도 하고 하는데, 손을 다 잡고, 옆에 사람 손을 잡고 기도를 해요. 야, 그거 참 좋대. 그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아, 근데 안 해본 거라 좀 어색하긴 한데, 어색해도 참 좋아. 언제 가족끼리 손잡고 기도해보겠어요. 예? 우리 풍습에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더구나 우리 세대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데, 야, 그 참 늘 인상적이에요. 지금. 늘 생각할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거의 어떤 집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 지금도 안 잊어져요. 예, 가족끼리 아이들 갖다 손잡고, 그리고 유태인들은 또 그렇다네요. 그렇게 하고, 일어나서 일일이 허그를 한다네요. 가족끼리. 그러면서 무슨 얘기인가를 한대요. 덕담, 우리말로 하면 덕담이잖아요. 그걸 한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좋은 전통이구나. 예, 형식이 아니고 좋은 전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그리고, 미국 가서 결혼식 할 때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 피로연 할 때 그냥 막 뭐만 먹고 막 오는 게 아니고, 그, 피로연 먹는 건 별거 없어, 별거 없는데, 뭐, 춤을 추더라고, 이렇게 나와서. 근데, 다 같이 쳐요, 엄청 추는데, 그, 어머니는 아들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귓속말로 속삭이면서 춤을 춰요. 예? 브루스를 추니까, 이 얘기 하면서 춤 추잖아요. 또 며느리하고도 또요. 그렇게 또 하고, 시아버지하고도 또 춤을 추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아, 이러니까 말입니다. 이야, 저거 참 좋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 해볼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해봤으면 되지. 여러분 좀 해보세요. 정말 좋아, 그게. 예, 뭐 요즘엔 밥만 먹어서 뭐 환장한 사람 있습니까? 예, 그, 뭐 커피는 한 잔씩 먹든지. 그, 뭐, 먹는 건 한쪽엔 차려놨더라고. 각자 먹을 사람 먹고. 차 마실 사람 차 마 이렇게 해놓고. 놀기는 따로 놀아, 그냥, 이렇게. 예, 그런 문화는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 가족이라도 그때는 이제 또 결혼하니까 이제, 딸은 딸대로 보내야 되고 아들은 아들대로 나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주 중요한 말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귀에 대고 뭐라고 허그를 하면서 귀에 대고 뭐라고 말해요. 예, 참 그 좋더라고. 예, 그러니까 아직 자녀들 결혼 안 시킨 사람들은 그거 한번 꼭 해보세요. 예, 꼭 해봐. 아들을 보내는 엄마 입장에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다든가 할 말 없으면 그래도 되잖아요. 예. 뭐, 정할 말 없으면 기저귀 간 얘기라도 하면 되잖아. 예, 그러면, 그 정이 오고 갈 거 아닙니까? 이 소리. 예,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얘기 해봐야 안 들어가지만은, 그 시간에 얘기하면 그게 들어가겠더라고요. 예, 그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못 해봤지만,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기 우리 은혜 결혼할 때는요 재영이한테 그랬어요. 내가 허그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 잘 부탁한다. 그 잘 부탁한다 해서 그런지 하여튼 잘 살아. 그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절도 잘 이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명절 한번 좀 좋게 한번 지켜봅시다. 근데 또 추석도 있고 하니까 뭐 설까지 안 가도 되니까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막 뭐 하느라고 막 음식 만드느라고 막 난리가 나고 허리 아프고 그럴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먹는 간단하게 하고 좀 그렇게 분위기를 바꿔봤으면 경석이 간단. 예, 좋겠습니다. 예, 우리 경석 형제가 나온 모양인데 한번 저기 들어봅시다. 예. 아, 장년복 27순의 서경석 형제입니다. 아, 사랑방에 목사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그곳에 늘 들어가고 싶었는데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목사님 집에 가지도 못하고 뭐 이러니까 세배드리는 마음으로 서를 이렇게 보내놓으라고 이제 이렇게 글을 적게 됐고 저희들 매주 1년에 두 번씩 추석과 설에 뭐 여하튼 그 하는 행사였어요. 하는 행사였는데 저희들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교회를 나갔고 엄마 아버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제사 대신에 또 이렇게 예배를 보는 그런 어떤 풍습이 저희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예배를 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큰형이 용인에 계시는데요. 목사님보다 한 살 더 많은 그렇게 85세입니다. 그래 늘 큰형님이 준비를 하시고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한 10여 년이 넘었지 싶어요. 큰형님께서 말씀은 이제 네가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8남매인데 우리 두째 형이 우리 교회를 나오죠. 우리 대구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네가 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추석과 설에 꼭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온 가족들이 순모임 형식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한번 해보세요. 참 좋아요. 여하튼 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거에 대한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마라 그러는 통제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악과는 그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런 얘기, 그러 잘했다 못했다, 그다음에 뭐 누구를 판단하는 얘기, 그것은 가족이 어떻게 형성된 것입니까? 생명관계로 형성됐으니까, 우리 육신적인 생명관계가 관계로 형성이 됐으니까 이 생명을 방해하는 것이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그래서 네가 잘했다 못했다, 옳냐 그러냐,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 그 얘기가 나오면은 그다음에 또 뭐 섭섭하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 통제합니다. 예. 여하튼 뭐 이렇게 좋은 날, 그러니까 설은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니까 시작에 대한,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것이 시작이니까 시작에 대한 감사, 이런 정도로 이렇게 다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또 하나는, 그래서 선악과는 절대 이 말씀 중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이 왜 갈라지고 있는가. 늘 목사님한테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가 사람 뒤에 물질이 따라와야 된다, 사람 위에 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갈라지는 이유들이 재산관계, 돈관계, 뭐 그런 관계 때문에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근기사항입니다. 여하튼 뭐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여하튼 설 명절에 또 불편한 관계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그 두 가지 통제하고 나면요, 그냥 이렇게 해서 통제하고 나면은 그 뒤에는 뭐 전부 다 감사만 있어요. 진짜 좋아요.